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창집, 진보학자인 최창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났는데 이 최창집 교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면전에서 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최창집 교수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틀 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제 이틀 전에 만난 사항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공개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 최창집 교수가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내건 개혁의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도는 정착해놔놓고 제도는 도입을 해놔놓고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 그때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사관을 하나로 독점하는 정부 통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아주 잘못된 우리 사회의 악폐, 악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최창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아주 비판을 윤석열 전 총장에게 한 것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두 사람이 이틀 전에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최창집 명예교수는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온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보복, 분열, 갈등만 키웠다.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개악을 만들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이 적폐청산만큼이나 큰 공포스러운 용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적폐다 하고 찍어버리면 지금 말하자면 좌표 설정하듯이 적폐를 찍어버리면 공기업, 공직사회 어디에서도 적폐몰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사를 받거나 또는 수사를 받아서 구속되거나 또는 그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또는 불이익,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 하고 있는 것이 이 공기업까지 심지어 언론사까지 왔습니다. 검찰에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었고 이 언론사에는 KBS와 MBC, 연합뉴스 이런 데도 공적기관인 언론사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KBS만 하더라도 이름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그리고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중심에 대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선배들 또는 과거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던 뭐 보도를 했던 사람도 불러가지고 그때 그 보도를 왜 했어? 그때 그런 성명서를 왜 작성했어? 이렇게 해서 뭐 조사를 하고 정말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내부에서 감히 그 저항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불렀을 때 안 가도 처벌받고 또 거기서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려도 처벌받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지금 양성동 KBS 사장이 저희 공영노조 있을 때 제가 그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서 항고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사 안에도 이렇게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다른 기자들에게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그만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 인민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이런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기구가 언론사 내부에 설치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폐청산몰이를 했고 거기 수사를 한 게 당사자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 지금 이 최창집 명예교수가 아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폐수사는 잘못된 거요 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틀 뒤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렇게 내지만 당시에 이것보다 더 심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캠프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적폐몰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재수 장군, 변창훈 검사,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대통령 두 사람을 포함해서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많은 공직자 한 150여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정치 보복 아닌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기축옥사라고 저 조선시대판 뭐 이 강조 사태라고 불리는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동인 서인이 이 복수를 하는, 서인이 동인에 대해서 막 복수를 했던 것처럼 정권을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복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까? 자, 그래서 이 사회 분열 그리고 양극화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동력은 바로 그 적폐청산, 그 적폐청산의 또 동력은 바로 촛불혁명, 바로 그겁니다. 촛불혁명의 핵심은 바로 언론 장악, 언론의 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도, 또 박근혜 정권을 쓰러뜨렸던 것도 바로 언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최순실과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고 알고 봤더니 최순실과 뭐 JTBC의 태블릿 PC다. 그리고 뭐 이렇게 7시간, 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행동들이 다 거짓이거나 과장됐거나 왜곡된 걸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렇게 난동을 벌였거나 언론의 난이었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한 이틀, 3일 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줄리라는 걸 내세우고 또 X파일 내세워가지고 막 보도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10월 달에 2016년 10월부터 10월 24일 날 JTBC에 태블릿 PC가 나왔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할 때 12월 달까지 거의 두 달 동안 매일 9시 뉴스에 톱 뉴스 아니면 뉴스의 절반 이상 가까이 매일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추격하고 국정농단이다, 뭐 세월호 관련해서 올림머리를 했다, 구설을 했다, 미래를 즐겼다, 이 비아그라를 뭐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 뭐 안에 연설문을 고쳤다,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다 고치는 게 거의 취미였다, 고영태 뭐 이런 장지효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지금 문재인도 한 일주일만 하고 나면 그들로들 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무려 두 달 동안, 그리고 주말에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했고 그 촛불 집회를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생중계. 말이 됩니까? 생중계. 자, 그런데 이 최창집 교수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바로 적폐 머리 수사를 했, 물론 적폐 이 수사를 뭐 주도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것보다는 이 정권에서 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에서 적폐 머리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권의 힘이 바로 검찰이고 검찰의 책임자가 그때 당시면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이면 그 책임이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창집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아주 따근하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역사적 소명과 신념을 강화한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개혁군들,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된다고 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적폐 몰이를 했던 세력들의 지금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수님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럼 최창집 교수는 거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고도 당신도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창집 명예교수는 촛불 시위 후에 한때 괴멸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했던 보수 정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이 비전, 이념, 가치를 만들어 재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심각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게 이 시대의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적폐몰이, 적폐수사, 뭐 이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적폐몰이와 그러니까 적폐청산과 이 수사는 조금 떼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적폐몰이에 이용됐고 적폐몰이라는 것은 반대파에 대한 보복이었고 그 보복은 결국은 보수 괴멸로 갔고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심각한 이 갈등, 정치 보복,
그리고 이념의 부재, 뭐 말하자면 조리돌림을 놀고 있는 이런 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열 양상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최창집 교수가 그나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주 듣기 싫어하고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하고 아픈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윤 총장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안에 있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정권을 잡아야만 그래서 뭐 고치든 바로 하든 하는데 윤석열이든 재영이든 어쨌든 지금 야권인 사람이 잡아야만 되지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이낙연이 잡으면 또다시 문재인의 시즌2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잡아서 다시는 반성을 하든 뭐 다시 심판을 하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심판도 단죄를 하더라도 일단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